지난주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귀국한 시나 로먼드 미국 연방 상무장관이 중국을 겨냥해 착심하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인공지능 AI용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와 중국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의 투자 제한에 대해서도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시나 로먼드 연방 상무장관은 미국 방송들의 잇따라 출연해 미국이 중국을 향한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 이런 책칙을 사용할 준비가 돼있다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자, 연방 상무부의 경우 수출 통제와 투자 규제, 관세 등이 그것들이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되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네, 러먼드 상무장관은 대중 반도체 규제에 있어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그녀는 MBC 방송 뉴스에 나와. 우리는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위해 원하는 가장 정교한 미국산 칩을 중국에 팔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매우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이며 수출 통제는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역설했습니다. 러먼드 장관은 다만 최첨단이 아닌 칩은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로 계속 중국에 판매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포함한 미국 정부 고위 인사와 기관들의 이메일 계정이 중국 해커의 공격을 받는 데 대해. 중국의 거가 자신을 해킹한 것은 사실이라며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버트 장관은 중국은 자신들은 몰랐으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러한 행동이 양국 간의 신뢰를 쌓는 일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알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와 또 미국 기업들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이번엔 CBS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 기업 사이에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과 공평한 경쟁 무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러먼드 장관은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나흘 동안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양국 간의 통상 현안을 논의한 바 있는데요. 자, 중국과 전방이 긴장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조바든 행정부 고위 관료로서는 네 번째 방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통합 자동차 근로자 노동조합인 전미 자동차 노조가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 모터스와 스텔란티스 그리고 포드사 등을 상대로 공격적인 임금 협상을 벌이면서 이제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네, 미국의 픽들이 자동차 3개 제조사인 14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자동차 근로자를 대신하는 전미 자동차 노조의 4년 유효 기준 계약이 이제 오는 14일 종료되면서. 새로운 노조 집행부는 최대 46%의 임금 인상과 전통적인 연금제 복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당 32달러 32센트를 받고 있는 자동차 업계 근로자들은 보너스까지 합쳐 연봉 8에서 10만 달러 선으로 이제 최대 14만 달러까지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하면서 근무 시간은 오히려 주 40시간인 주 32시간으로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 제조사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도 아닌 큰 폭의 임금 인상을 받아들일 경우, 이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이러한 시기에 외국의 저임금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판에 매우 비현실적인 요구라는 것입니다. 결국, 노사 양측 간의 이견고리 깊어 한두 제조사와의 파업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미자동차협회 노조원들은 압도적인 표차로 지도부의 파업 결정 권한을 승인했습니다. 세계자동차 제조사 중한 개의 회사를 타깃으로 선택할지 그 여부에 대해 현재 노조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자동차사 모두 파업을 행할 수 있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파업이 10일만 이어져도 3개 제조사는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입상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2019년 GM사는 40일 동안의 파업으로 단독으로 36억 달러를 손실보게 됐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소재 세곳 자동차 제조사가 다 같이 파업에 들어간 적이 지금껏 단한 번도 없어 이번 파업이 실제로 일어날지 더욱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대다수 업체들과 공무원들이 이제 9월 시작부터 대부분 출근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 5일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시대는 저물고 이제 상당수가 주 2-3일 출근해 나머지는 재택근무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고 출퇴근 시간에 유연성 을 부여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의 출퇴근 근무 형식의 일대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뉴 노멀로 불리는 새로운 출퇴근 형식은 재택근무 대신 회사에 출근하는 근무를 늘리되 주 5일 매일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대는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 포스트 지가 보도했습니다. 자 일단 조 바이든 행정부도 노동절이 끝난 오늘부터 연방 공무원들에게 대부분 재택근무 대신에 출근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의회 회계 관사원 GAO에 따르면 24개 정부 부처 중에 17개 부처의 출근율은 현재 25%에 불과해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고 또 사무실과 건물 관리비만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온라인 포털 회사 구글도 9월 시작부터 일주일에 주 3일 출근을 의무화한 것은 물론 출석을 근무 성적 평가에 반영한다고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팬데믹 기간 중 재택 또는 원격 근무 확산으로 그 성수기였던 온라인 미팅 서비스 제공 중 회사마저 최소 이틀 출근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일주일에 2-3일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 근무라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수의 기관들과 업체들은 화이트칼라일 경우 주 5일이 아니라 주 4일 근무로 바뀌는 것도 많은 것으로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더욱이 근로자들의 희망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오후 3시에 퇴근해 학교에서 이 자녀들을 픽업하기를 원하면서 대신 이른 아침 출근하거나 또는 이른 퇴근 후 재택 원격근무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경우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노인이 되면 많이 찾는 너싱홈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바이든 정부가 지난 1일 양로원 관련 연방규정을 30년 이래 가장 획기적으로 개선한 안을 내놓았는데요 자, 노인을 돌보는 간호사 인력을 늘리는 것에 그 주안점을 둔 것이라는 평가이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너싱홈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추가 지원 없는 직원 보강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5,000개 정도의 러싱홈, 즉 양로원이 있고 약 120만 명 이상의 노인 환자들이 그 돌봄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내 러싱홈, 즉 양로원에서만 전체의 18%에 달하는 약 20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사망하면서 러싱홈인 양로원 돌봄 실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바이든 정부가 이제 그 개선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일단 이번 러싱홈 개선 방안은 돌봄의 주체인 간호사 인력 보강안이라고할수 있는데요 자 매일 환자 1인당 0.55시간 30분 정도 분량의 간호원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환자 44명당 1명의 등록 간호사인 RN 간호사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등록 간호사 RN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보다 훨씬 더 강한 의료처치 재량권을 가진 간호사를 말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미국 너싱검에서는 이른바 명령체계의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RN 간호사 1명당 돌봄 환자 수가 36명으로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개선안에 큰 의미가 없는 듯 보이지만 이번 개선안을 보면 최소한 한명의 등록된 간호사인 RN 간호사가 24시간 내내 러싱홈 즉 요양시설 내에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루 8시간만 RN 간호사가 있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24시간 RN 간호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노인들의 상태를 평가하고 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의료 명령 체계를 내려야 될 아렌 간호사가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24시간 아렌 간호사가 상주해야 된다면 이제 요양시설 러싱 홈의 환자 10명당 한 명의 간호 돌봄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기에는 아렌 간호사 물론 밑에 면허 간호 보조사이 그리고 조무사 양로원에서 가장 많은 돌봄 인력으로 환자들의 목욕이나 침대 수발, 그리고 식사 챙기기 등 기본적인 돌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등록 간호사, 즉, RN 간호사는 평균 시급이 37달러, 면허 실무 간호사는 28달러이며 보조원들은 최저임금보다 약간 많은 17달러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2만 달러의 계약보너스가 주어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RN 간호사 임금을 보다 더 지출해야 되는 러싱엄 운영업체들은 이번 바이든 정부의 개선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러싱홈 운영자들은 충분히 배를 불려왔다는 지적입니다. 러싱홈들은 의료복지연방예산인 메디케이드와 또 메디케어 이 예산에서 매년 950억 달러씩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두 부문 총 예산의 8% 정도로 러싱홈을 운영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완벽한 감자튀김과 또 가뭄 감자튀김과 가뭄은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자,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예쁜 과의 감자 등을 공급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기업형 동장들이 지하수를 과도하게 사용한 탓에 수자원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근 지역의 가뭄을 악화시켜 주민들의 식수 공급을 위협하고 어류 생태계에도 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1940년에서 2022년 미 전국 8만약의 우물의 수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업형 농장들에 의한 미국 내 지하수 고갈 실태와 환경 영향을 진단했습니다. 자, 이에 따르면 2021년 최악의 가뭄을 겪었던 미네소타주에서는 가뭄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기업형 농장들은 지하수를 펑펑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들 농장은 한해 동안 정부 허가량보다 최소 61억 갤런의 지하수를 초과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하수덕의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맥도날드 감자 튀김용으로 납품할 감자를 문제 없이 생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색상이 고르고 부드러운 모양의 완벽한 감자를 만들어야 튀김용 감자를 납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패스트푸드점이 확산하고 또 학교 급식 등에서도 감자 튀김이 자주 올라가면서 감자 수요 또한 급증한 것도 이러한 현상을 보다 심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자, 하지만 이처럼 기업형 농장들의 과도한 지하수 사용은 대수층, 즉 지하수를 품고 있는 지층 수위를 낮춰 지역 가뭄을 보다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차가운 지하수가 줄어들면서 하천의 이 수온이 높아졌고, 이는 결국 송어 등 어류 생태계의 위협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 미네소타주 일부 지역에서는 뒷마당 우물이 말랐고, 가정 내물 사용이 어려워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가뭄이 악화되면서 슈퍼 연못이라고 불리는 연못들 역시 그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자, 일부 주민들은 우물이 말라붙자 샤워에 쓸 물이 없어 이웃이나 친척 인척 집으로 가야 됐고 지역 공무원들은 병원과 가정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우물을 20m 가량보다 더 깊이 파 펌프로 물을 퍼다 올려야 됐습니다. 앞에 미국 수자원의 90%는 대수층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때문에 지하수 고갈이 계속된다면 미네소타주 캔사스와 같은 주요 곡창지대가 그 타격을 입어 식량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